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간단하게 구글 포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포토가 무제한으로 올라가거든요. 사진과 동영상이. 제가 눌러보면은 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그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가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 LTE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쓸 수가 있겠죠. 근데 올리기만 하면 바로 내 노트북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노트북에서 있는 사진과 동영상도 올려도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앨범에 보게 되면은 분류를 정말 잘 해주는데요. 인물에 보면 얘가 얼굴 인식을 해요. 얼굴 인식을 이렇게 하면은 저는 여기다 이름을 다 써놨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이름을 잘 몰라요. 제가 누르면 누구인가가 나오거든요.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쓰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검색하면 모든 게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딸 아이 여기 있거든요. 한찬이가 제 딸인데 누르면 찬이가 지금 6살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처음 태어났을 때죠.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몇 월 며칠인지 얘가 장소와 또 날짜를 다 분류를 해줘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살 때, 두 살 때 또 세 살 때 점점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예전 사진들 다 업로드 하신 거죠? 그러면? 그쵸. 컴퓨터에서 하시나요? 네, 그쵸. 컴퓨터도 했고,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구글 포토를 하기 전에 이제 노트북에서 연도별로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. 그 폴더를 그냥 다 올렸어요. 폴더 통째로. 네, 통째로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나니까 얘가 지금 세 살 때, 지금 네 살 때, 여섯 살 때까지 이렇게 딱 되거든요. 이제 나중에 5년, 10년 되게 되면 이제 결혼할 때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줄 수가 있습니다. 찬이한테. 그리고 보게 되면 장소별로도 구분이 돼요. 제가 성남에서 찍은 거, 제가 이거 구분한 게 아니라 찍으면 바로 얘가 위치를 얘가 인식하기 때문에 예산군, 용인시, 춘천시, 홍천군, 양평군, 고천군, 하남시, 연주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서 찍은 거를 바로 얘가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고요. 사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요. 제가 찍은 사진에 그것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제가 다 그거를 인식을 해요. 예를 들어 자동차를 누르면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나와요. 가끔씩 근데 안 나올 때도 있고 아닌 게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한 90%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변, 뭐 자전거 하면 자전거 사진이 있는 사진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제가 남이섬 가서 자전거 탔던 거 이게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분류해서 나온다라는 거죠. 이게 구글 포토의 가장 장점이고요. 또 마지막으로 구글 포토는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알아서 동영상이 만들어져요. 이렇게 새 영화라고 해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날짜와 장소를 인식해서 누르면 배경음악을 입혀줍니다.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. 이 동영상은 얘가 알아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고요. 자기가 동영상을 5초씩 잘라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걸 제가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. 음악을 바꿀 수도 있고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사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동영상 만들기가 되게 쉬워지겠죠? 이런 식으로 영상 만들기가 참 편리합니다. 공유하기가 편해요. 무슨 얘기냐면 구글 포토에 이렇게 앨범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바로 링크 생성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여긴 제가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구글 포토는 5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500개 만들고 다시 500개를 거기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500개까지 돼요. 근데 카톡은 20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죠. 카톡은 동영상 하나씩이고 사진은 20개씩인데 얘는 사진과 동영상 다 할 거 없이 무조건 500개. 동영상 500개도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자기가 여기서 보고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공유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구글 포토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네. 파이팅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